공사 현장에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10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이렇게 오래까지 살고 있죠. 버드나무도 이렇게 오래까지 살 수가 있나 봐요. 여기서 또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거리가 떨어졌거든요. 날씨가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갖고 아직도 한 장 있는 것 같네요. 호흡기가 그냥 햇빛에 익어갖고 뜨끈뜨끈했네요. 송사리 때가, 잘자하는 송사리 때가 다 모이네요. 사람 뜯어먹으려고 온가 봐요. 여기도 호피가, 이 호피는 늪대기 호피네요. 늪대기 호피라도 쟤는 좋습니다. 호피는 다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이쁘고 좋죠. 먼 금강애를 자꾸 오다 보니까 이렇게 굵은 호피도 치솟을 때가 있군요. 이거는 지호피인가 봐요. 지호피 까마네요. 그래도 또 그런대로 아름답군요. 오늘 호피를 너무 많이 탐색해갖고 한꺼번에 다 못 올리고 2부 2부 갈라서 올려야 되겠네요. 진짜 좋은 이것도 배고프네요. 우리 현빈님께서 오늘 수고가 너무 많네요. 우리를 생각하고 대전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탐색을 해갖고 다 우리를 주네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호피를 오늘은 많이 탐색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진짜 감사해요. 저를 만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잘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더워서 댕길랑께 진짜 힘드네요. 자, 물에 가서 첨벙첨벙 모여가고 싶은 기분이네요. 진짜 아름답고 좋은 호피지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호피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촬영할게요. 진짜 그냥
울다구가 여기저기 나왔고 호피가 좋게 생겼네요. 이 호피도 잘 나왔죠. 오늘은 호피가 다 이쁘게 잘 생겼네요. 이 호피는 또 배고픈가 봐요. 배고피가 색깔이 이쁘네요. 날씨가 더웠고 아까 바람에 그냥 모자가 날아가더만 모자를 물을 떨어갖고 썼더니 5분이 그냥 패싹 말라보네요. 날씨가 그렇게 뜨겁네요. 탐정 해놓은 거 가만히 앉아서 촬영할 만하네요. 진짜 아름다운 호피죠. 그냥 우리가 호피 봐서 모르니까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돌밭이 있으면 내려와서 구경도 하고 호피 있는 것도 보고 그러고 댕긴답니다. 그러니까 또 호피가 몇점 보이네요. 또 물탐하다 보니까 진짜 멋있는 호피를 한점 봤네요. 서산을 봤어요. 서산을 눈이 와갖고 얼어 갖고 눈상이 됐네요. 얼음상이 됐어요. 얼음상. 진짜 귀여운 호피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백간대로 댕김서 고생 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온 자리가 또 우리 탐정 해가라고 이렇게 누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취득을 했네요. 진짜 아름다운 호피죠.